안녕하세요. 집에서 노는 법 지원이입니다. 웹소설 웹툰 원작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방영 중인 드라마 산의 맞선 역시 동명의 인기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또 하나의 웹소설 원작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방영 예정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재벌가 순양그룹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순양그룹의 막내 아들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오너 리스크란 기업 대표나 대주주 등의 잘못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원작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 드라마 인물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양그룹의 가계도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주인공 윤현우는 흙수저이자 순양그룹의 비서로 순양그룹에 충성하다 억울하게 자금 횡령 누명을 쓰고 살해당합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기억을 모두 간직한 채 순양그룹의 막내 손자인 10살의 진도준으로 회귀합니다. 진도준은 재벌가를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성장하며 복수를 합니다. 드라마의 제목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지만 사실상 주인공인 진도준은 순양그룹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입니다.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은 승부근성과 배포, 그리고 돈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가차없는 냉혹함을 지닌 인물입니다. 순양그룹의 차남 진동기는 순양그룹 회장직을 호시탐탐 갈망하며 경쟁 구도를 보입니다. 순양그룹의 막내 아들 진윤기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언제나 온화한 표정의 수익가이자 배려가 몸에 밴 자상한 인물입니다. 진윤기의 첫째 아들 진영준은 집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동생 진도준의 도움으로 음반 기획사를 차려 대표가 됩니다. 서민영은 서울지검 반부패 수사부 검사로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입니다. 진도준과는 쫓고 쫓기는 레이스를 펼치며 사랑과 애증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송중기 배우가 주인공 윤현우와 진도준으로 가는 연기를 선보이며 또 하나의 인생작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진도준의 아역은 김강훈 배우가 맡습니다. 이성민 배우가 나이대에 비해 고령인 진양철 회장 역을 맡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신현빈 배우가 순양그룹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반부패 수사부 검사 서민영 역을 맡아 순양그룹의 불법 승계를 추적합니다. 순양그룹 차남이자 계산이 빠르고 냉혹할 정도로 사리 분별이 정확한 승부사 진동기는 조한철 배우가 연기합니다. 진도준의 아버지이자 남다른 패션 센스에 훤칠한 비주얼을 가진 진윤기 역은 김영재 배우가 맡았습니다. 진도준의 형 진형준은 강기둥 배우가 맡아 허허실실하지만 진실가의 팩트폭력을 내뱉는 반전의 사이다 활약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박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모현미는 학벌, 미모, 집안, 어디 하나 모자람 없는 인물로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정략결혼의 상대인 진성준을 만나러 간 자리에 진도준을 만나게 되며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티파니가 연기하는 교포 레이첼은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CEO로 진도준과 우정을 나누며 돕는 인물입니다. 티파니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드라마 데뷔를 합니다. 진양철 회장의 큰 며느리 손정래 역은 김정남 배우가 연기하며 둘째 며느리이자 전직 경제부처 장관의 딸 유진아 역은 서재희 배우가 연기합니다. 김신록 배우가 진양철 회장의 외동딸이자 순양백화점의 대표 진화영 역을 맡았습니다. 진화영은 싹싹하면서도 애교 만점인 순양제국의 공주님으로 남들은 꿈도 못 꾸는 직원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김도연 배우가 순양그룹 사위이자 법조인 출신 시장 최창재 역을 맡아 활약할 예정입니다. 김연 배우가 진양철 회장의 아내 이필옥 역을 맡았습니다. 이필옥은 인자하고 다정한 성품을 지닌 인물입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작년 10월 대본 리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0일 지정 생존자, 뷰티풀 마인드, 성균관 스캔들의 김태희 작가와 신예 장은재 작가가 집필을 하며 W, 그녀는 예뻤다, 로봇이 아니야의 정대훈 감독이 연출을 맡습니다. 제작은 JTBC 스튜디오와 레몽레인이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16부작 JTBC 드라마로 올해 6월 방영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노는 법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